오늘 장미꽃차예요, 그렇죠? 네, 이제 장미를 통으로도 하고 또 뜯어서도 좀 해보고 또 핀 거를 제가 좀 더 또 더 사와서 그거를 가지고 장미 음료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장미 음료도 해줘야겠다 지금 생각을 해서 갖고 왔으니까 시간이 아마 빡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일단은 선생님 안 핀 거를 빨리 만져서 꽂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받으시는데 그거 다포를 따세요. 다포 찡기 치우시고요. 한번 이거를 알죠?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밑에를 만져주시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피는 거예요. 근데 안 피는 걸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마시고 만지는 데까지 만져서 여기 지금 찜기 치워보세요. 그리고 불 좀 켜주세요. 이걸 한번 지져서 그래서 요거를 이 찜기에 하나씩 꽂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선 이거를 좀 살살 만져가지고 아래 부분을 만져주면 펴요. 그러면 좀 펴지면 요거를 불 좀 올리세요. 요렇게 놓으시고 제가 가운데서 할게요, 선생님. 살짝 지져주는 거예요. 이 잎을, 꽃잎을 요렇게 지져주세요. 요렇게. 네, 온도는 지금 안 켜져서 제가 그런데 한 2단에서 3단 약간 고온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익어지면 찜기 어디 갔어요? 돌려가면서. 네, 돌려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찜기 거기에 찍는,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지져서 여기다가 꽂아 놓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서 놔두면 지 혼자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거 다른 거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부터 하고 계세요. 이게 펴놔도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또 지지고 나면 예. 또 지지고 나면 또 좀 아물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도 여기다 꽂은 다음에도 이게 조금 누글누글해질 때 만져주면 또 펴요. 그러니까 피는 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정도 펴도 좋고 안 펴도 이뻐요. 들어가서 병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일단 지져가지고 여기다 꽂는 것부터 하세요, 선생님. 근데 여기 이 지질 때 굉장히 위험해요, 선생님. 조심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하시는데 지금 드린 거는 예 그거는 저희가 뜯어서 낱낱이 뜯어서 하는 수업할 거예요. 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세요, 선생님. 예. 펴서 지져서 꽂으세요. 네. 이거를 조금 만져줘가지고 예 만져서 이렇게 지져요. 그러면 피는 거예요. 만져서 약간 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꽂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지지고 나면 맛도 더 있고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높여 놓고 이렇게 있으시면 꽂기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쫙 여기에 꽂아 놓으세요. 예. 아무튼 좀 주고요. 선생님 없는 분들 좀 먼저 나눠 드리고요. 네. 이거를 조금 만져줘가지고 예 만져서 이렇게 지져요. 그러면 피는 거예요. 예, 만져서 약간 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꽂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지지고 나면 맛도 더 있고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높여 놓고 이렇게 있으시면 꽂기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쫙 여기에 꽂아 놓으세요. 예.
박수 좀 주고요. 선생님 없는 분들 좀 먼저 나눠드리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있게 하라고. 여기 이런 데 지금 들댔잖아요. 그리고 좀 만져주세요, 일단. 이렇게 만지면, 예, 펴져요, 이렇게. 네, 이거보다 살짝만 더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지져주시는 거예요. 예. 골고루 지져서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면 가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가위를 조금 잘라서, 예, 꽂아 놓으시면 혼자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밤에. 그렇게 해서 F점에 해놓고 자면 아침 되면 바삭바삭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다 붙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다 꽂으세요. 꽂을 수 있을 만큼 다 꽂으세요. 예. 색깔이 변해서 약간 검붉은 색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때까지, 예, 약간 검붉은 색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꽂으세요. 근데 너무 길이가 길지 않게 가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뒤에를 조금 잘라주세요. 예, 너무 길지 않게. 예.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도. 네, 이게, 예, 어떻게 하냐면 피는 방법이 이렇게 아래 밑에를 이렇게 만져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대로 따로 또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게 지금 어저께 딴 거라 굉장히 싱싱해서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펴서 하는 게 그 안에가 빨리 마른다고. 이렇게 벌려주면, 그렇죠, 빨리 마르겠죠. 예,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한번 지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화가 맛있다 그랬잖아요, 꽃차가. 그래서 직화를 해서 한번 해놓으면 저기에 들어가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뜨뜻한 열기로 말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짐으로 인해서 직화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속에까지 조금 펴주면 속까지 더 빨리 마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되도록이면 많이 펴주세요. 여기를, 밑에를.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말라요. 이 속에를, 이 밑에를 이렇게 잡아주면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만드니까 부드러워졌죠? 예. 그랬을 때 살짝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직화로 지금 익혀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화가 맛있다 그랬죠? 차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꽂으면 은근한 열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화로 해서 우선 먼저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빨리 되고, 예, 전체적으로 빨리 되면서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가 맛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색깔이 약간 검붉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저기다 집어넣으세요. 예.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져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져서 여기다 꽂으면 훨씬 빨리 돼요. 되는 것도. 그리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예. 예, 병오리를 펴서요. 봉오리를 펴야 이 안에까지 골고루,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전체적으로 다 지져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에, 이게 되는 동안에, 한쪽에서 하는 동안에 나머지 또 뜯어서 낱낱이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안 익었어요. 그쵸? 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 선에다 대고. 예. 그러니까 이 꽃차는 항상 얘기하지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천천히 이렇게 기다림의 미학처럼, 예, 천천히 이렇게 해놓으면 맛도 있고, 예, 네, 속에까지 약간,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따라 나중에도 다 됐을 때 달그닥 달그닥 하면서 이 꽃잎이 낱낱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색깔이 변하죠. 예. 이렇게 변했을 때 그랬을 때 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짧게 잘랐나 봐. 이게 안 들어가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통으로 하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 은근한 열로 예 혼자서 다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래서 쉬워요.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예. 예, 예. 이빨을 뜯어서 예, 음료하고 그냥 꽃잎만 하는 꽃차를 만들 거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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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차하고 예. 장미 입차하고 이제 남은 저기 있는 거랑 해서 우리 음료 예 장미 음료까지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예 그래서 그 번호를 안 해주려고 그랬다 번호를 그래서 나중에 갖고 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튀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게 굉장히 세네. 굉장히 센 펜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주세요. 예. 아, 이제 이거는 지금 핀 거잖아. 안 핀 걸 드려야지. 아니. 아. 지금 이런 거는 얼른 떼세요. 이런 건 지금 선생님 통으로 하는 거는 잠깐만 여기 전체적으로 보세요. 선생님. 제가 꽃을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부터 하는 이유가 지금 하다 보면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거 통으로 뭐하러 해? 이런 거 빼버려서 우리 낱낱이 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예? 예쁜 것만 통으로 하세요. 예쁜 것만. 예? 이런 것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거 떼서 우리 통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통은 예쁘게 해갖고 예쁘게 통으로 담아놓게. 예, 보시면 이게 통이에요. 통은 예쁜 것만 하세요. 예, 떨어지는 거는 우리 낱낱이 할 거예요. 또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가 떨어지는 거 있으면 굳이 꽂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음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꾹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를 보면 여기 밑에 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 단단한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면 자기가 혼자서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안 되면 여기 밑에만 밑에 살짝 만져주시면 이렇게 자꾸 퍼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첫째 자 이렇게 첫째 이렇게 이런 거 밉잖아. 이런 거 떼버리는 거야. 과감하게. 그래서 요 통으로 하는 거는 예쁘게 하라고. 그래서 한 병 만들어 놨을 때 병에서도 보기만 해도 예쁘게. 네,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갖다 올려놓으면 예쁘죠. 지져서. 그러니까 겉장도 떼주세요. 겉장도 보면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낱낱이 하는 걸 그게 예뻐가지고 예, 제가 요번에 그 경복궁에 그 저거 갔을 때 행사 갔을 때 장미꽃차를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게 예, 덮꽂이 상태가 굉장히 예쁘니까 그거를 달라고 계속 진열한 것까지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요 거기에 담는 건 제가 이걸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겉에 장도 떼면서 예쁘게 해서 한 병을 예쁘게 담는다 생각하시라고. 예. 그리고 미워진 거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낱낱이 하는 거 하시자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요 밑에를 잡아주시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첫째 짠 밑잖아. 이런 거 떼버리라고. 맨 밑에. 맨 밑에 이렇게. 네.
보시면 이런 거 빗잔. 아, 그렇죠. 이런 거 떼고, 예. 그리고 예쁜 거를 해서 지져서 올리라.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병씩 담았을 때 정말 예쁜 모습을 그런 걸로 하시자고요. 네. 예, 겉에장. 겉에장을 떼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이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덕금을 해놔도 안 이뻐요. 그런 거는 우리 낱낱이 하는 거를 빼버리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향 좋죠. 이게 어제 딴 거라서 제가 아주 물건 고를 때 되게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덜 지졌어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예. 왜냐면 이게 왜 이걸 하냐면 선생님,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고 빨리 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엉성하게 된 데는 됐고 안 된 데는 안 됐잖아. 전체적으로 다 검붉게 죽은 상태에서 여기다 올리라고. 그게 훨씬 더 빨리 돼요. 그리고 차도. 전체적으로 충분히 여기서 지져서, 예. 그래서 가라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이런 거 밉잖아요. 미운 건 떼버리라고. 예. 겉에탁 이런 거는 떼서 우리 낱낱이 하는 데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까지 있으면 아주 오지 않아요. 병에 담았을 때. 예. 다 풀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모아지면서 예쁜 모습이 돼요. 예. 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한번 열었던 거라 이게 그 안으로도 그 뜨뜻한 열기가 가서 빨리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많아가지고 간격을 두고 하고 할 정도가 아닐 것 같아. 그치? 양이 많아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주면 돼. 그러면 바람이, 예. 지금 이 겉에 장을 안 뗐어요. 봐. 이거 봐. 이런 거 안 뗐잖아. 이게 나중에 병에 들어가면 희끗희끗하다고. 여기 겉에 장 이런 거. 이런 거 보죠. 여기 겉에 장이잖아. 요거. 이런 거. 이런 거 떼어야 나중에 병에 담았을 때 요거가 희끗희끗해서 베기 싫어요. 네네네네. 앞에 겉에 것만 좀, 익어야 맛있거든요. 저희가 직화가 맛있거든요. 꽃차. 그러니까 한번 지져줌으로 인해서 그게 직화로 해서 익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한번 지지고 나서 올려놓으면요. 훨씬 빨리 돼요. 되는 것도. 예. 마르는 정도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 몇 주야? 여기 사주처럼 전체적으로 검붉게 이렇게 변해갖고 굉장히 지금 예쁘게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검붉게 제가 샘플 하나 하면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붉게 해서 집어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검붉게 됐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전체적으로 검붉게 됐을 때 꽂으라고.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색깔은
되게 저기 불에 약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됐을 때 예. 이래서 꽂으시면 훨씬 빠르시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붉게 됐을 때 예? 예, 이렇게 검붉게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하시라고. 검붉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검붉게 예.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꽂으시면 예. 좋죠? 선생님 스타일은 뭔데? 안단 스타일? 그거는 선생님 음료에 내가 어떻게 타서 먹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뭘. 달지 않으면 저장을 할 때 달지 않으면 상하니까 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물을 타는 건 내가 내 농도에 맞춰서 타면 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보면 가운데 안 됐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준 다음에 옆을 해줘. 연세 드신 분이신데요? 응? 여기 조금 덜 내린 거 올려놓으셨어요. 색깔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네. 네, 네, 네. 네, 예, 맞아요. 이렇게 검붉게 되게 그렇게 하시면 수월하게 빨리 돼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 지질 때 이렇게 먼저 지져.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옆을 지져 놓으면 속에까지 다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쁘게 되고. 예.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예. 꽃차는 손이 많이 가요. 원래가.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예쁘고. 예? 그러니까 저기 보조 강사들이 오면 저기 하다고 헷갈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셔. 아유,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아직도 60도 안 되셨는데. 아유, 여기는 정말 예쁘다. 예쁘게 잘도 하네. 아니, 예쁘게 잘한다고요. 아니요, 왜 말해. 아니, 여기는. 여기 무슨 A형이지. 빠져요. 네. 그래서 만져주는 거예요. 네. 그냥 이쁜 상태로 그렇게 하면 맨날 며칠을 해야 돼, 선생님. 그리고 속에서도 썩어. 이게 안 만져서 그냥 덮음을 하면 네. 사람도 없는데 빨리 하세요, 사장님. 자, 선생님, 지난주에 제가 안 갖고 온 거, 양갱틀. 네,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해서, 저기 뭐야, 어쨌든 선생님들 연습해보라고 하나씩 선물이에요.
우리 낱낱이 뜯어서 할 때는 집게가 필요해요. 대나무 집게가. 잘 되고 계세요? 이 노랑 장미는 선생님의 노랑 장미가 들어왔는데 노랑 장미는 훨씬 더 빨리 타요. 예, 온도가. 예. 저기 저기. 특히 이렇게 색깔 이런 거나든가 분홍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금방 타요. 예 온도가 예 조금 낮게 해서 하셔야 돼. 술만 나지 않아. 술만 나서 좋아하시나 본데 계속 가져가시나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해도 되니까 꽂으시라고. 저기 핀 거는 또 따로 별도로 또 많이 갖고 왔으니까. 여기는 정말 이 장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쾌적한 환경이야 진짜. 우리 일기 때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조그만 곳에서, 이거 반만한 곳에서 바글바글 하니까. 뭐야, 웃어요. 잘하는데. 장미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만져보겠어, 언제. 그쵸? 응. 나중에 이제 또 뜯어서 하는 걸 해봐요. 막, 이렇게 좀 한번 흔들어도 보고, 좀 머리에 뿌려도 보고. 언제 우리가 이 장미를, 비싼 장미를 이렇게 만져보겠어. 응. 응. 예. 좋아하죠, 선생님.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 아, 아닌가요? 너무 괜찮아요? 이거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를 좀 아물어주면서 하세요. 예. 그러면 예쁘게 또 잡아지죠. 꽃 모양이.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해서 지진 다음에 옆을 이렇게 지져주면 꽃 모양이 다시 살아나면서 예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예쁘기는 해.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덜 말라. 너무 딱딱딱딱 붙어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했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붙어 놓으면 사실 자기네들 이렇게 예쁘기는 해.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맞춰가면. 근데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좀 마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수분이 서로 오히려 더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해도 너무 A형 티 안 내도 여기에서도 너무 붙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꽉 찼어. 그래서 올렸는데 그냥 계속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쪽 거 빼서 이쪽 거 올려주고 이쪽 거 해서 이쪽 거 해주고 이러면서 바람이 위아래로 해서 통하게끔 해야지 더 예쁘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차는 정말 만지면 만질수록 예뻐지고 맛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꽃차 같은 경우는 내가 손 그 온도가 있어서 그런 게 닿으면 그런 게 갈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색깔 있는 꽃은 자꾸 만져주면 만져줄수록 이뻐요. 예. 그래서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만 빼서 놔뒀다가 나중에 여기를 꽂아주시면 서로 지금도 통하겠죠. 저 이 바람이. 이거 그대로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꽃차하면서는 예, 행복하면서 이게 또 예쁘잖아요. 그 감탄할 때마다 선생님 지금 엔돌핀이 얼만큼 많이 나오고 있겠어. 예.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꽃차가 그래서 좋아요. 잡념이 안 생긴다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른 잡념이 안 생겨요. 선생님 꽃차하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 밤에 잠 안 오시는 분 좋습니다. 꽃차 예, 해놓고 나면 또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예, 꽃차가 여러모로 좋아요. 그리고 예, 신경 쓰면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잡념 절대로 안 생겨요. 잡념 생겼다간 다 타니까 이거 하는 거 하는 때만큼은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예, 이걸 할 때 처음에 여기를 먼저 띄워줘 버려. 여기 요거 네네네 무리한 거 하지 마세요. 예. 선생님 피려고 하는데도 아주 안 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이렇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안 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건 억지로 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또 말랑말랑해져서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돌덩이처럼 딱딱해갖고 피기 힘든 것까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빼세요. 너무 지저분하다 느끼시는 거는. 예. 여기서 지저분한 거는 덮어놔도 지저분해요. 병에 들어가도. 예. 예. 힘들어요. 차 만드는 게. 예. 그쵸. 그러니까 꽃차 배우기 전에는 어머 비싸 한 송이에 3,000원, 2,000원, 1,000원 하면 비싸 그러죠. 하시고 나니까 지금도 그러잖아. 비싸야 돼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공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공으로 들어가서 이게 해진 거예요. 예쁘다 그거. 쬐끄만 데다가 여기에도 고를 거 많아요. 폈다고 하지만 피지 않은 것도 많아. 이런 거 봐봐. 지금 장미철이라서 그렇지 장미철 아닐 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예, 지금 한참일 때, 예, 1kg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이게 장미가 불면증에도 좋고요. 비타민C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레몬보다 뭐 몇 배라고, 우리 레몬이, 셔서 레몬이 비타민C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비타민C가 레몬보다 훨씬 많다는 거, 5배에서 7배가 더 많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불면증 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예. 아, 넝쿨 장미에 내가 약 안 쳤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네 댁이 그러니까 도로변하고 어떤가 들어가서 있으면 훨씬 그냥 내가 키운 건데 선생님 제일 믿을 만하죠. 예, 네, 제일 믿을 만한 거죠. 내가 키운 게. 예. 네. 예. 네. 예, 네,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장미가 예. 네. 해도 되죠, 당연히. 예. 제일 믿을 만하죠, 내가 키운 게. 예. 여기에도 보면 안 핀 거 많아요, 선생님. 여기, 저기 핀 거는 저쪽에 많이 또 있으니까, 예. 안 핀 거를 많이 꽂아서, 예. 안 핀 거가 보관하기 좋거든, 선생님들 병에 담은. 네? 네, 맞아요. 예. 아니에요. 이거 핀 게 저만의 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이게 피면 예, 큰 꽃이에요. 큰 장미예요. 작은 장미가 아니라. 예.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네. 네. 아, 아니요. 여기 이거로 작은 장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지금 좀 장미가 작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양을 넉넉하게 갖고 와서 주문하신 거 선생님들 주문하신 거 다 갖고 왔어요. 다음 주는 월병이죠. 딱딱한 거 오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틀이나 사흘 지나면 다시 또 말랑말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너무 피려고 애쓰지 마시고. 네. 너무 단단해서. 아니, 이런 거는 될 것 같은데, 피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펴져요. 예. 예, 예. 그거는 덕금할 때 괜찮아요. 우리 음료수 할 때. 예. 음료수도 할 거거든요. 장미 음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다 괜찮아요. 예, 덕금도 할 거고요. 예, 또 뜯어서 음료도 하고 할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예, 핀 거로 음료하면 좋아요. 예, 장미도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식용 장미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식용 장미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저기 뭐야 이 장미가 정말 벌레가 많아요. 예, 진딧물이 바글바글해요 장미가. 예, 근데 벌레가 그렇게 많이 깬다는 거는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엄청 끼거든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하냐면 유황으로 미리 그 땅을 유황으로 저거를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여기는 본 집이라. 제가 꼭 이 집에서만 장미를 부탁을 해서 사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것 같은 경우 약 안 줬으면 그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식용 장미라 그래서 이것만 따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예 별도로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 내가 약 안 주면 그것처럼 믿을 만한 거 없으신 거죠. 예예예 예, 예.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게 오리지널이죠. 예. 그런 거는 과감하게, 예.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밉잖아. 그러면 미운 거는 어차피 미워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제가 갖고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쁜 것만 꽂으시고, 조금 저거 한 건 낱낱이 또 하는 수업을 또 할 거예요. 예. 예쁘지 않은 거는 꽂지 마시고, 예쁜 것만, 예. 하시고. 제가 아까도 저쪽 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일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꽂아주는 게 그동안에도 숭숭숭숭 바람이 들어가면서 마르잖아. 네.
이거 꽂았다 저거 꽂았다 여기 꽂았다 저렇게 하는 게 더 마르다 마르는 거 예쁘기는 쪼르륵 하는 게 예쁜 거 같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와중에도 지금 마를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중간 그치? 그렇지. 어쨌든 그래도 바람이 통하는 게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차례대로 꽂는 것보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또 흐트러 놨어요. 흐트러 나버렸어요, 제가. 저쪽 조에 가서. A형 맞으시죠? 그러고. 너무 예쁘게 꽂아 놓으신 거야, 차례대로. 근데 그거는 보기는 예쁜데, 예. 마르는 건 훨씬 덜 마르죠. 예. 네, 맞아요. 예. 아니, 저쪽 조는 항상 보면 얌전하게 잘 하셔. 예. 거기 선수가 한 분 계시거든. 네. 선생님, 이 색깔이 훨씬 더 빨리 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도 이런 분홍 색깔을 더 빨리 하세요. 이거 봐요. 벌써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이게 어제 딴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외국 사람까지 사가지고 어제 따서 이 많은 양을 딴 거예요. 제가 미리 따놓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빨리 하셔야 돼. 이 색깔부터. 이거는 이게 제일 빨간 색깔이 제일 튼튼하고 그래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 노란색이나 이 분홍 색깔이 훨씬 빨리 시들어요. 예. 그리고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시는 것도 요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보면 내가 팬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 중에 노란 색깔이 제일 빨리 타요. 아, 저기 제일 오래된 괜찮고 보라색깔이 의리 보라색이 제일 먼저 타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많이 해보면 그런 요령이 알게 된다고. 예. 네, 이뻐요. 예. 그렇게 골고루 그렇게 해놓으면 맛도 있어요. 나중에 장미차가 사실 생각보다 맛있지 않아요. 그냥 효능이 좋아서 예. 이게 불면증에도 좋고 비타민 C도 많고 예. 부인병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이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 맛이 맛있는 차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목련이나 메리골드나 뭐 이런 차처럼 맛있는 차는 아닌데 효능이 좋으니까. 블렌딩해서 먹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져서 하시면 예 그래도 그나마 좀 맛있어요. 그리고 물도 잘 우러나오고 예 그리고 장미차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선생님 2시 반까지 꽂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시 반부터는 덕금하는 거 할 거예요. 낱낱이 뜯어서 덕금하는 거 하고 또 3시 반쯤에서 음료 할게요.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두 가지만 해야 되는데 또 욕심을 펴갖고 장미 음료가 장미차는 맛이 없는데 장미 음료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안 해드리려다가 장미 음료가 안 예뻐요. 얘가 예뻐요. 예. 물도 잘 우러나고 이게 제 예. 아, 여기 진짜 빠르다. 요령을 아셨어? 네, 조용하셔요. 너무 취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튀어요. 조심하셔야 돼. 지질 때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훨씬 빨리 돼요. 맛도 좋고. 그냥 장미 닝닝한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맛있어요. 예, 감잎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살청하는 순간에 다 갈변돼요. 예. 그래도 감잎이 굉장히 차가 좋은 차예요. 예. 제일 많기도 하고 효능도 그렇고 저기 부인 저기 뭐 임산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임산부에게 권하는 차가 예. 감잎차예요. 맛도 있고요. 두꺼워요. 예. 예. 그렇게 그 성분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예. 금방 갈변이 되고 그래서. 근데 감나무 자체가 되게 높이 있잖아요. 감잎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처음에 요만큼 조그만 거 딸 때 새순 나올 때 따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따려면 그 높은 데로 올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잎 그렇게 봄에 이른 봄에 그렇게 따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귀해요. 겹잎차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커가지고 잘라서 하는 차는 흔한데 그렇게 조금 했을 때 따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굉장히 좋은 차예요. 감잎차가 이것도 이 장미차도 예.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차고 그러니까 이 차도 이렇게 조금 차별화를 둬서 남성에게 좋은 차 뭐 그래서 뭐 비수리 뭐 남자들 뭐 하면 또 뭐 정력이라 그러면 뭐 별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좋은 차 해서 또 이렇게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고 여성에게 좋은 차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면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선물할 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아 이게 여자한테 좋은 거가 어떤 거고 그러니까 효능도 좀 자꾸 찾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내게 돼서 나중에 누가 물어볼 때 탁 대답해주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거 꽃차는 마찬가지죠. 물론 다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공부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야 하면 이렇게 젊을 때 꽃차를 만나서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일찍 시작했다는 게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데, 선생님. 얼마나 행운이에요. 선생님은 생각할 게 많잖아. 내가 이 꽃차로 저거 할 수 연구해 볼 것도 많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선생님만큼만 같으면 뭐 날아갈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렇게 젊을 때 세상에 꽃차를 만났으니 요즘은 저기 굉장히 많아요. 남학생들도 많이 해요. 남자들이 의외로 꽃차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저희가 경복궁에 가서 그 행사할 때요 특히 또 남자들이 야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여러 가지로 우림을 해서 뭐를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면요. 시뻘건 차 좋아요. 선생님 백발백중 내가 우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쭉 앉아있다가 남자분이 저기 오시 저분이 이제 저 빨간 차 달라 그런다 그러면 저분이 오셔갖고 백발백중 그 차 달라 그래. 근데 사실 비트 차예요 그게. 근데 색깔이 여러 개를 해서 우림 해놓으면 그게 빨가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거를 백발백중 남자들이 달라 그래요. 희한하죠. 그리고 남자들이 색깔에 대해서 막 더 막 와가지고 더 좋아하셔요. 세세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차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선생님들 좋으세요. 이렇게 꽃차를 배우시고. 음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청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끓이는 방법도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서 예, 청이 저희가 만들어 먹는 음료가 다 달라요, 맛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꽃차를 한다 그러면 꽃차가 꽃차만 하지 않고 잎차하고 뿌리까지 다 해서 전초를 쓰면 제일 좋아요, 원래가. 예. 도라지 꽃차 같은 경우도 예, 도라지 잎꽃만 하지 않고 도라지 뿌리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섞어서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면 예, 효과가 몇 배로 좋은 거죠. 따세요. 예쁘지 않은 건 따버려요, 선생님. 네, 예쁜 것만 하시라고. 네,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원래가 핀트할 때도 이렇게 다 핀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예, 한 팩씩 하면서 하는 거고 이것도 예, 사실은 다 끼내 놓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할 만큼만 요만큼씩 끼내서 하면서 하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여기서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여기에서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럿이서 함께 하는 거라 여기서는 연습을 해서 내가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를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거를 제대로 한 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아니면 다음 이때가나 돼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운 거를 그에 만들어서 웬만큼 큰 병에다가 하나 해 놓으면 내년까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으면 조금 나눠도 주고 예 있을 때 그리고 연습도 되고 해봐야지 내게 되거든요 되었어요? 아유. 해보세요. 네. 내가 해봐야 돼. 보는 거 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 하고 달라서 지난번에 그래서 양갱도 한 사람씩 해보라고 많은 양을 한 사람씩 자기가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섞어갖고 막 네네 이제 F점으로 하고 예 F점에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나머지 뜯으시면 되는데 다 뜯으셨어요 또? 이조는 뭐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예 이게요 뚜껑을 안 닫고 이제 F점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수분이 날아가는데 이걸 또 그냥 놔두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여기가 따끈하다 싶으면 여기 거 빼서 이쪽에다 넣고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이 많아서 그래. 예, 원래는. 두 번에 하기엔 시간이.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은 벌써 다 해서 얹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얹으면 이렇게 그냥 놔둔다? 아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끔씩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이렇게 지금 비워놓으면 여기서 따뜻한 바람도 나오면서 서로 바람이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 말고 이쪽 거 떼서 이쪽으로도 좀 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예, 이렇게 좀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되는 게 아마 여기가 선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빨리 될 거고 또 여기가 이 옆에가 닿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안으로 빼고 이 안에 게 이쪽으로 좀 가지고 일해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그러면서 또 그거 빼는 순간에 공기도 좀 통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가끔쯤은 뚜껑을 한번 닫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뚜껑이 닫아주면 더 이렇게 하고 있다 뚜껑 여는 순간에 확 또 빠지겠죠. 예. 그런 것도 가끔씩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된다고 예. 너무 오래 뚜껑을 닫는 건 아니고 뚜껑을 좀 닫아 놓으면 노골노골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담갔다가 다시 또 한번 열어주기도 하고, 또 여기 요 선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선이 있다 그랬죠. 그 선 있는 데가 더 빨리 돼요. 그러면 고개 안쪽으로 가고 안에 꽤 바깥쪽으로 가주면서, 예, 그거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잠재우기를 하는데, F점에 놓고, 예, 그냥 많이 이렇게 많으냐 할 때는 F점 놓고, 그 저기 자고 일어나면 바삭바삭하게 다 돼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 방법이. 예. 네. 전에는 이거, 이 방법을 몰라서 정말 나무젓가락도 이렇게 다 꿰가지고 하나씩 또 해보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이 방법을 나중에 개발을 하고 얼마나 편안하던지. 예. 노란색이 가끔 들어가니까 더 예뻐요. 이전은 어떻게 노란색이 좀 있었네. 예뻐요. 예. 이게 마르면 굉장히 예뻐요. 지금은 덜 말라져서 희끗희끗한 것 같은데 바짝 마르고 나면 굉장히 예뻐요. 차가. 자, 제가 3시부터는 낱낱이 하는 거 할게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 벌써 다 땄어. 저기 있는 것 좀 더 주셔서 여기 선생님들 좀 더 따게 해주실래요? 근데 선생님들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자루만 좀 주세요. 더 따시라고. 일 잘하시는 분들 좀 따시라고. 한 자루만 받아서 빨리 따주세요, 선생님. 음료도, 음료까지 가르쳐 주느라고 그래. 소금 넣어갖고 튀겨진 거. 오늘 청소 몇 조예요, 선생님? 4조. 4조 기억하세요. 이것도 부지런히 따셔요, 이제. 3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어, 또 그래도 따는 것도 일찍 하셨네. 이렇게 뚜껑 오래 놔두시면 안 돼요. 저렇게 수분이 많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어때요? 낯달맞이. 여기다가 튀기는 건데. 그럼요, 숯갓꽃 되게 예뻐요. 네. 숯갓꽃도 되게 예뻐요. 하시면. 달개비인데요. 그 예, 네, 달개비 새끼예요, 이게. 달개비에서 나온 새끼예요.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오죠. 예, 네, 예. 네. 달개비 덮음 하는 거예요. 저것들 올려서. 예, 네, 예. 네. 조심해야죠. 예, 네, 버려요. 예. 네. 아까 오면 어떻게 할까? 음료에 넣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가 꽃을 제가 그랬잖아. 통으로 다 쓰는 게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전초를 다 쓰는 게 좋은 거라고. 다 따셨나요? 낱낱이 따는 거 다 따셨나요? 있는 거를 그냥 얹으면 이 수분이 나온 게 다시 또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닫았을 때 수분이 찼어요. 그러면 마른 수건으로 이걸 닦은 다음에 또 닫아줘, 또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수분 금방 차죠. 이게 지금 안 한 거니까. 예. 그러면서 가끔씩 움직여주고. 불이 너무 약하다. 아. 옆에 있을 때는 불이 들어와도 괜찮아. 선생님들이 보고 있잖아. 네. 내가 보고 있지 않고 그냥 잠재우기 할 때는 그냥 F점, 무조건 F점에 놔야 생전 안 타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눈이 몇 개야? 12개가 있는데 네. 무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갖고 가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네. 얼마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뚜껑을 닫았다 그래도 열었을 때 이 뚜껑을 한번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닫아줘야, 예, 그 수분이 이렇게 놔두면요, 작용, 그 수분이 도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분이 뿌얘진다 그러면 얼른 빼서, 예, 하셔야지 돼요. 맞다, 맞다, 맞다. 여기 다 하셨네? 뭐야? 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넣었어도 여기가 열선 있는 데가 제일 바삭바삭하게 먼저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놔두지 마시고 여기 열선 있는 데가 조금 더 빨리 마르니까 이 가운데 게 덜 마르거든요. 그거랑 가끔씩 바꿔준다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 드는 순간에도 저기 공기가 확 통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골고루 더 빨리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끔씩 뚜껑을 닫아줘도 좋아요. 예, 그러면 예.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다시 바깥으로 내려놓으시고 낱낱이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네. 뜨거워요 선생님? 어차피 이게 오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통으로 하는 거는 오늘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로 F점으로 놓으셔서 밤에 그건 하시는 걸로 하시고 한 가지를 더 배워가시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그거 치워주시고
이거는 어차피 이제 안 되니까 선생님 집에 가셔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낱낱이 하는 거예요. 온도는 2에서 3에서 세게 해요. 센 상태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센 불로, 예. 센 불로, 예. 센 불로 해서 이렇게 계속, 예, 덕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2에서 3회 정도에 하셔서, 근데 꼭 2에서 3이라고 해서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펜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덕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뜨거우시면 나오셔서 식히시고, 이렇게 해서 덕금 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하시는 거. 근데 이게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나왔을 때 이것도 잘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색깔이 다 변한 다음에 나오시면 되죠. 지금 색깔이 벌써 변하고 있죠? 예.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낱낱이 해서 또 덮어서 한 병 가지고 있어도 좋으세요. 수분이 많아서 뜨거워요. 장갑 끼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어느 준비된 조가 있으면 제가 갈게요. 예. 예. 금방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온도가, 예. 아니 이거는 막 그렇게 우리 입차하듯이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흩날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라오게. 예, 그래서 장갑을 끼셔야 되는 게,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된 거는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그 변했을 다 변했을 때 나오셔서 식혀주시고 또 들어가서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누르지 않고요. 예, 이거는 그냥 설설설설 흩어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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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라들면서 또 이 저기도 익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색깔이 어느 정도 다 변하면 나와서 식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서 식혀주시고 그 식혀주는 동안에 이것도 여기서 덕금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하시면,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향 좋죠. 이제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이게 이렇게 우리 입할 저기 입차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살살살살 이 열로 이거를 익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다. 그래서 색깔이 다 변해요, 이제. 그러면 다 변해지고 뜨끈해지면 나오는 거예요. 살살살살. 이것도 수분이 많아서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털어주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좀 충분히 익혀서 나올 때 그렇죠. 그 우리 펜지도 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가 효능도 다 달라요. 네. 충분히 해서 나오셔서 식히시고 이거 식히는 동안에 그것도 하시고, 예,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펜을 갖고 오셨어요? 아유. 역시 최고예요. 아유. 그러면 색깔이 맨날 일찍 오죠. 밥 먹었잖아 우리 이쪽.
이게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익었어요. 그럼 이건 내려서 이거 식는 동안에 여기서 또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거의 다 변했다. 변했으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변한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오고 또 하시고 이거 식히는 동안에 여기서 또 넣고 마시고 예.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야. 예, 예, 예. 오, 벌써 많이 했네. 근데 나올 때 여기에서 이렇게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해갖고 나와야 돼. 예. 여기서, 예. 여기서 충분히 덕금을 잘 해갖고 나오셔야 맛있는 차가 된다고. 이 처음에 하는 우리 살청이나 이거 비슷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살청이나 증대를 잘해야, 나 처음에 이거, 그걸 잘해야 차 맛이 그때 잡아야 된다. 예. 차 맛이 그때 잡아.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털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털어주면서 공기도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예, 훨씬 쉽죠, 이게. 근데 저 통은 그 대신 한 번만 지져놓으면 또 혼자서 잘 되는 거 생각하면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오, 온도가 너무 높아요. 2에서 3 정도. 2에서 3도 고온이에요. 굉장히 고온인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식히는 동안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거가 들어오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근데 지금 선생님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만 하면 수분만 빠지는 거고 속에 네, 속은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에 밑에 거가 잘 안으로 들어가게끔 예. 가가면서 여기에서 맛이 결정난다. 이 처음에 우리 이게 여기에서 모든 차 맛이 우리가 살청이고 뭐고 할 때도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이때 이미 맛은 차 맛은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잘해갖고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 거 있으시죠? 그거는 분명히 또 떠요. 거기에서 예. 안 된 거는 빨리 집어넣어서 다시 해야지 되는 게 그래서 충분히 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맛이 결정이 된다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향수처럼 내 옷에 향수가 별 것 같지 않아? 잘 안 가십니까? 이 파리야 오늘 물이 있으려고 냄새가 달라요? 달라요? 네. 훨씬 좋지 않아요? 아주 골고루 잘 덮으면서 나왔네. 그것도 꽃잎도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수분이 많아서. 앉아서 하면 안 돼, 절대로. 차, 꽃차 만들 때, 앉아서 하시면 백발백중 지어요. 네, 여기가 다서. 서서 하는 게, 그래서 서서 하는 거예요, 꽃차는. 닿는 순간에 쩍 하고, 그냥. 그런데도 여기 살아서 약하잖아요. 예, 예, 예. 금이 작아서. 그게 금이 또 오래 가요. 예, 네, 맞아요.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선생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거 안 펴서, 네, 그게 중요해요. 여기 나오면 이 꽃잎이 지금 수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다 들러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다 띄워주셔야 돼요.
붙어 있거든요. 예, 예. 이 수분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럼 백발백중 붙어 있어요. 이걸 쪄주시는 게 관건이라고요. 예. 꽃차는 맛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색깔 나오는 거 하고 또 꽃차가 덮어 놓으면 예쁘잖아. 그래서 그러죠. 정말 꽃, 예, 목련 뭐 몇 가지 있어요. 꽃차는 한 그래봐요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그 정도는 맛있고 나머지는 브랜딩해서 먹거나 뿌리차가 사실 제일 맛있어요. 예. 근데 뿌리차가 제일 어려워요. 예. 한 4월씩 잡아줘야 돼. 수분이 많아서 그게 차까지 만들어내면 꼬박 2, 3일은 해야 되는 게, 예. 뿌리차예요.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가 뿌리차죠? 다음 주는 저거고, 아이스 월병.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뿌리차. 뿌리차, 예. 그 다음에 이제 백화차. 6월 말에 졸업이에요, 선생님들. 얼마 안 남았어요. 4강 남았어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그쵸? 벌써 졸업 얘기가 올라오겠어요. 네? 한복 좋아요. 자, 선생님들 저기 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수업이 끝나면 45시간이어서 제가 2급을 인정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2급을 자격증을 하시는데 주민등록 번호하고 앞에 그리고 얼굴 사진. 반명안판 사진하고 예, 한 장이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사실은 2급이어도 자격증비가 사실 5만 원씩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으니까 제가 그냥 발급비만 해서 2만 원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셔야 사진을 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제 톡으로.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일괄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 졸업하는 날 예, 2급 자격증까지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저한테 안 배우셔도 어디 가셔도 그게 인정이 돼요. 선생님들이 2급 과정을 했으니까 반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만 내고 어디서든지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걸 하신 거죠. 자격증을 이런 데서 배워서 자격증 주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근데 2급을 하니까 반값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졸업 전에 저한테 그걸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모아서 졸업 전에 그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졸업장하고 함께. 예. 6월 29일이에요. 벌써 졸업이에요. 선생님. 예, 네 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좋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조장님이 일괄 받으셔서 조장님이 한꺼번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 제가 일하기는 더 좋죠. 따로따로 한 번씩 보내는 것보다. 그쵸? 예. 그렇게 좀 해서 빠지는 분 없이, 나는 자격증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시면, 예. 빠짐없이 제가 해서 선생님 졸업하실 때 졸업장하고 함께 자격증을 드릴 테니까 그게, 예. 졸업하기 전에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반명완판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끝나기 전주에 다 마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마지막 주에 제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장님한테 예, 빠짐없이 빨리 그게 처리가 되면 좋겠어요. 점점 예뻐지죠. 색깔이. 약간 이중 색깔 나면서 색깔 예뻐져요. 아니요. 대충이 없어요. 장미꽃도 그날 이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구중구포 그러면 와 그러잖아. 구중구포에 끝나는 차 없어요. 별로 제일 적게 하는 게 구중구포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구중구포 그러면 와 뭐 이래. 네, 아홉 번이 뭐예요? 선생님 해보세요. 아홉 번만 될 건가 이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꽃차가. 네. 수제야 수제 우리는. 네. 점점 색깔이 진해지면서 이중 색깔 나면서 아마 이뻐질 거예요. 그치? 약간 이중 색깔 나면서. 예. 여기 끝에는 하얗고 이러면서 되게 예뻐져요. 예. 여기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예. 좀 더 줄게요, 그러면. 아, 그랬어요? 이거는 수분이 처음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수분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온도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붙은 거 떼는 게 관건이야. 이게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온도가 낮으면 더 많이 붙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저기 뭐야 불만 잘 다룰 줄 알면 예, 센 불에 이렇게 하시면 덜 붙어요. 3시 반까지만 하고 3시 반 후에는 예, 음료 할게요. 예. 제가 음료 병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갖고 오셨어요? 예. 쬐끄만 병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맛만 보여드리는 거고 집에 가셔서 예, 하실 때는 많이 하세요. 장미 음료 되게 좋아요. 굉장히 향도 좋고 지난번에 우리 그 아카시 음료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끓여갖고 그걸 부었잖아요. 예. 이 장미 음료는 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고. 예. 꽃에 따라서 예. 어떻게 이번에 장미 음료는요. 물을 1:1로 먼저 끓여요. 물하고 설탕을 1:1로 물을 끓인 다음에 예. 물이 펄펄 끓고 나면 다 녹았고 펄펄 끓고 나면 그 다음에 장미하고 레몬하고를 또 집어넣어요. 예, 불을 끄지 않고. 아, 예. 그래서 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번 푸르륵 끓여서 나와서 식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정도 그냥 상온에다 놔둬요. 그리고 예, 그 다음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한 5일만 지나면 맛있는 음료가 돼요. 예. 장미 음료는 같이 넣고 끓여요. 예. 처음부터 다시. 예. 이제 걸르셔서 드시면 더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설탕하고 물하고 1:1로 펄펄 끓여준다. 예. 펄펄 끓여주세요. 그러면 물이 펄펄 끓였으면 설탕이 다 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몬 슬라이스 한 거 하고 레몬은 저희 선생님이 아까 식초로 닦아서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살짝 튀겼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예, 레몬 수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품에는 코팅제가 이미 발라져서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좋잖아요. 우리 껍질을 먹는 거니까. 그 레몬을 어떻게 했냐면 식초에다 담갔다가 닦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닦은 거를 가지고 물 팔팔 끓는 데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서 소금물에 한번 튀겼어요. 튀겨서 내왔어요. 그럼 그 코팅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몬의 향도 훨씬 좋아져요. 예. 그래서 레몬을 슬라이스를 해놓고 또 장미도 깨끗이 씻으면서 나중에 이 장미가 시들해도요. 식초방울 한두 방울 넣어서 씻어 놓으시면 소독도 되시고 장미가 상태가 좋아져요. 예. 그렇게 해서 장미를 씻어 놓은 거 하고 레몬 슬라이스 해 놓은 거를 팔팔 끓었을 때, 물이 펄펄 끓었을 때 같이 넣는다고. 예. 같이 넣으셔서 보시면 장미의 색깔이 이렇게 거기에 빠져나오는 게 슬슬 보여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집어 넣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끓으면 불을 끄고 담는데 병에다 담는데
하루는 실온에 놔둔다. 예, 실온에 놔뒀고 그 다음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5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일 후에 걸러서 놔두시면 더 오래 드실 수 있고 그냥 꽃에 놔두셔도 그 냉장고에 놔두면 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먹을 때는 예, 뭐 그러니까 많은 양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서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미가 많을 때 음료를 하기도 그렇게 해놓기도 하지만 장미가 없어질 때쯤에는 청을 만들어 놔요. 진하게. 예. 청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물 타서 음료로 드셔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예. 예, 장미는 제가 이제 양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코디얼 했던 것처럼 고양이면 돼요. 그러니까 장미가 40g이다 그러면 설탕하고 물이 250g 정도 됐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1:1 넣고 레몬 슬라이스 한 거 몇 쪽 넣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같이 하면서 3개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함께 끓여서 넣어놔서 가져가세요. 예. 용량은 제가 그거야말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밴드에. 그 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자기 기호에 맞게 내가 하시면 돼요. 좀 진하게 드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뭐 그리고 탄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그냥 물 타시면 되고 또 좀 탄산에서 좀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탄산에서 얼음 띄워서 드시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겨울에 청귤 겉에 거 청귤 청은 담고 나중에 그거로 가지고 음료 담가 드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탄산수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맛이 나와요. 겨울에 청귤 나올 때 하셔갖고 칩도 만들어 놓으시고 청도 만들어 놓으시면 여름 내 굉장히 좋은 음료가 돼요. 자 이제 그거 하시던 거 치우시고 예, 장미 뜯으셔서 좀 식초물에 살짝 담가서 씻어 오세요. 예 그러시고 또 한 분은 또 레몬 갖다가 좀 자르시고 예, 선생님 레몬 3개씩 좀 나눠주세요. 지금 물 제가 설탕 1kg 드렸잖아. 그럼 물 1kg 같은 양이어야 되니까 1리터. 1리터 해서 이 장미가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하게 그냥 더 하시라고. 저희 선생님이 이거 다 레몬을 씻어서 예, 튀겨 놓으신 거예요, 지금. 레몬 좀 예쁘게 슬라이스 하세요. 이거는 끓이시는 거니까 너무 얇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 반해서 하셔도 되고, 그것도 본인 마음이야. 반 잘라서 해도 되고, 4분의 1을 해도 되고, 통으로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가서 걸름할 거라, 우리 모양대로 그냥 청하듯이 그냥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끓일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씨는 꼭 빼셔야 돼요. 레몬 씨는 꼭 빼세요. 레몬씨가 쓰게 만들어요, 음료를. 그러니까 레몬씨는 꼭 빼주시고요. 바쁘시죠? 세 가지를 하시려니까. 세 시간에 사실 한 가지만 해도 바쁜 시간이거든. 계량컵에 물 1리터 하고 예, 설탕 다 집어넣으시고 물 1리터 설탕을 제가 1kg를 드렸으니까 물 1리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이니까. 그래서 물하고 설탕을 넣고 일단 펄펄 끓이세요. 그러면 설탕 다 녹으면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하신 레몬하고 장미를 넣어서 또 끓이시면 돼요. 지금 저것도 되게 좋아요. 그 당아옥 같은 경우도
이 음료를 만들면 색깔이 파란색이 되거든요. 파란색에다가 레몬을 집어넣으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음료가 돼요. 그걸 또 뭐라고 이름을 아주 뭐 근사하게 부르던데 그렇게 하고 제가 설탕을 1kg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동량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물이 1리터. 그래서 끓이세요 지금. 그리고 장미는 씻어오시고 레몬 슬라이스 해놓으시고. 식초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식초 조금만 넣으셔서 한두 방울 넣으셔갖고 예. 마지막 헹굴 때 싹 이렇게 씻어서 오시면 생생하게. 제가 용량을 꽃도 많이 드렸고 레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린 양이라고. 지금 1kg씩이 1kg밖에 안 되는데 물 1리터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레몬도 많고 꽃도 지금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40g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양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진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물을 더해서 집에 가서 더 넣으셔도 된다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입차, 뽕잎차가 아니라 입차는 이렇게 달라붙어서 제가 입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붙은 거 떼어주는 게 관건이다 이거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오래 걸려요. 예. 그러게 꽃차가 제일 쉽다니까. 불에 올리기만 하고 눈으로 잘 이렇게 헤어가면서 뒤집어만 잘 주면 되기 때문에 꽃차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입차 그 다음에 뿌리차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오래 걸려요. 3일 잡아줘야 돼요. 이틀 3일. 예. 근데 맛있어요. 뿌리차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가요? 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다고. 예. 고수하고도 하면서 맛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예. 그리고 예. 지금 우엉하고 저희가 할 게 우엉하고 비트하고 해드릴 거잖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원액이에요 선생님. 되게 진한 원액.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시럽을 더해서 만들어서 넣으시라고. 레몬하고 꽃하고 같이 집어넣어요. 레몬부터 넣으세요. 레몬 씨 다 빼셨죠? 씨 때문에 씁쓸한 맛이 나는 거예요. 변하죠. 네, 레몬이 산성이니까 그거 들어가면서 지금은 기계 저기 스탠그릇이라 그러는데 유리 그릇에도 보면 물 빠져 나오는 것도 보여요. 아주 이게 숙성이 된 다음에 걸러 보시면 아주 핑크 색깔 너무 예쁜 핑크 색깔 나와요. 그러면서 맛도 좋아. 이거 닫으면 수분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꽃 가져가실 때 뚜껑 이렇게 꼭 아물어서 가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갈변돼요. 그게 여기에서 좀 더 말라서 갔어야 되는데 수분이 있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갈변이 된 건데 지금도 장미에 아직 수분이 많은데 뚜껑을 닫으시면 집에 가면 시커멓게 다 죽어 있어요. 예쁜 장미를 아무려서 가지 마시고 예 풀러서 가셔요. 팔팔 이렇게 해서 한번 팔팔 더 끓여주고 끄면 돼요. 예 한 번만 팔팔. 벌써 이렇게 색깔 나온 거 봐. 이거 지금 선생님 이거를요 따뜻하게 드셔도 좋아요. 원액을 따뜻하게 물에서 드셔도 좋아요. 차게 하셔서 음료로 드셔도 좋고요. 따뜻한 음료로 드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거기는 이제 다 됐어요. 끄세요. 그렇게 포르륵 한번 끓였으면 됐어요. 안 그래도 넘치는데 너무 작은 거 갖고 왔어. 자, 그래가지고 비커다 저기에다가 하셔서 넣어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원액 이게 굉장히 진한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해서 만들어서 넣어도 된다고. 이게 지금 양이 엄청난 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을 더 하셔서 아예 저기 오늘 하루 실온에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빨리 해서 집에 가서 더해서 넣으라고 대만큼. 예.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게 자체 네 물을 더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셔도 이거 자체가 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 원액이 되게 진한 원액이라고. 예.
너무 예쁘다. 한번 이 저거를 좀 떠서 우리 한번 먹어보자. 물 타서. 따뜻한 물 타서 먹어도 되거든. 선생님, 저 떠는 거 있죠? 여기에서 조금만 떠가지고요. 조금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떠가지고요. 조금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레몬 한 조각을 딱 넣어서 오늘 고생하셨죠? 예, 저 고생하신 선생님 우리 보조 강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일기 하셨던 선생님들이시고 자격증 따신 분들이시고요. 자, 현순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셨더랬죠? 오늘 동료들 도와준다고 밥도 사주러, 저 밥 사주러 왔다가 오셔갖고 오히려 완전 중노, 밥 사고 중노동하고 한 우리 현순이 선생님이세요. 박수 좀 부탁드려요. 예. 여기 우리 김영애 선생님. 예. 양현미 선생님. 예.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이 일기 하셨던 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했고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예.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예, 한 가지만 하면 널널하게 했을 텐데 힘들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 마무리는 잘해주시고 가시고, 가실 때 이거 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서 가셔야, 예, 갈변하지 않아요. 집에 가셔서 꽂아 놓으셔서 밤새 F점에 놓으셔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